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드디어 이분이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보송하면서도 무대에서는 대단한 퍼포먼스로 심쿵하게 만드는 뮤지션. 탄탄한 실력의 보컬, 작사 작곡까지 해내는 육각형 올라운더 하성훈 씨,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하성훈 씨. 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러브 게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이제 군대 간다고 하성훈 씨 할 때는 진짜 마음이 좀 그때 무거웠는데 네. 그래도 또 올해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역하고 다시 새 앨범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 오네요. 네, 진짜 이렇게 러브 게임이 올해 있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역 축하드리고 새 앨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아니 보통 전역하고 나면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네. 하성훈 씨 어떻게 이렇게 힙해졌어요? 아니, 뭘 드신 거야 도대체? 아, 그 군대밥 좀 먹었는데요. 아니 여름이어가지고 네. 전 사실 하성훈 표 청량 음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 이게 청량으로 나오나 보다, 2번이구나 네. 막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지 네. 반전인 거예요. 아니 하성훈이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청량한 느낌으로 여름에 나오고 싶기도 했는데 네. 조금 아예 다른 이미지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뮤직비디오 보니까 난 정말 댄서인 줄. 네, 아니 댄스 영상 그 편집 본이 온 줄 알았어요. 전 아, 처음에 뮤직비디오 네네. 봤는데 너무 힙하고 멋있어서. 근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게 그 얼빡샷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얼굴이 촬영이 여러 샷이 됐던데. 맞아요. 그거는 이렇게 피부가 좋아서 그렇게 좀 콘티를 짠 거예요, 감독님이?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현장에 가니까 이런 컨티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피부가 너무 하얘지고 너무 좋아져서 네. 관리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요거 얘기는 항상 하지만. 예. 사실 관리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근데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피부가, 그게 왜 좋은 것 같아요? 그 본인 생각에는? 유전인 것 같아요. 아니면 햇볕을 안 봐서? 햇빛을 안 보기도 하고. 예. 그 모르겠네요. 그냥 하얘서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팬미팅 하는 영상을 제가 먼저 봤잖아요. 네. 막 사랑스러워 챌린지 하고 하는 거. 네. 진짜 많은 아이돌들의 챌린지 봤지만 사랑스러워 챌린지 하성훈 씨가 정말 너무 잘했어. 그래요? 너무 잘했어. 진짜 아. 최고. 탑3 안에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표정이랑 그 감정. 아, 네. 제가 사실은 군대 안에서도 이런 네. 챌린지들을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많이 봤는데 네. 내가 이거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내가 나가면 난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네, 근데 이러면서 그때는 너무 오랜만에 팬미팅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만약에 이거를 했을 때 좋아하신다면 네.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최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했는데 한강 고양이를 좀 헤매가지고 그거 너무 어려워요. 네, 그거 좀 헤매서 그거 좀 네. 아쉽지만 그거 귀여웠어요 그래도. 네, 너무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재밌었습니다. 저 뭐 팬미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차차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하성훈 씨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했기 때문에 추억의 솔로 가수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요즘의 솔로 가수로 사랑받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지금부터 이어드릴게요. 네. 먼저 추억의 솔로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한 남자 다해서 널 너무 사랑한 건강한 근육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성 가수 김종국, 추억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중국 한 남자 이런 곡을 하성훈 씨가 진짜 하성훈 씨 느낌으로 너무 잘 부르잖아요. 아. 이거 진짜 인정이잖아요. 인정. 그런가요? 예. 아 이건 정말 최강자지. 예. 이 뭐 사실 이번에 팬미팅에서 네. 그 선자옥고 티어의 그 OST 선물을 네네. 불러줬잖아요. 네. 그 부르는 그 영상을 제가 막 계속 돌려보면서 네네. 그래 진짜 리얼 가수다. 진짜 아. 최고의 보컬이다. 막 이런 생각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아. 그 전역하고 나서 그럼 가장 먼저 녹음한 게 그 음악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녹음한 곡은 네, 네. 선자옥고 티어의 이제 선물이라는 네. 곡이었어요. 그때 곡 받았을 때 이 정도로 드라마 잘 되고 노래가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아, 사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드라마인지도 잘 몰랐고 사실은 네. 몰랐는데 한 3화 정도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서 잘 되고 있다고도 했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는 저를 나오자마자 찾아주신 거에 먼저 감사해서 그 곡을 이제 급하게 또 녹음을 했죠. 예. 급하게 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 네. 제목이 원래 선물이 아니라 선제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비하인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실 처음에 제목을 선제라고 할 거다라고 들었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선제의 서가. 네 서가의 이제 네. 내용이다 보니까 네. 근데 갑자기 나중에는 선물이라고 바뀌어서 네. 모르겠어 선물도 그래도 좋다라고 하고 이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전역하고 나서 첫 녹음이면 아무래도 네. 예 다른 때보다 신경 쓸 게 조금 더 많았을 수 있는데 그때 네. 느낌 어땠어요? 아니면 본인 앨범이 아니라서 좀 편했나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원래는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이걸 어쨌든 급하게 받다 보니까 예. 저한테는 많이 적응이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제 가이드가 왔을 때 영어 가사로 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가사로 한국말로 왔을 때 예. 제가 안에서 좀 부스 안에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보통 한글 가이드를 안 주시면 예. 그래서 제가 전날인가 그때 연습실에 가서 예. 그거를 이제 한글로 먼저 빗대에서 이렇게 예. 연습을 하고 예. 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 너무 성실한 보컬이라 연습 왕이라 그죠. 그냥 가도 되는데 사실 녹음실에 그냥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 네. 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처음에 녹음한 이 선물 선자옥고 티어 OST 뭐 큰 사랑 받은 곡입니다. 많이 네네. 많이 여러분이 음원을 통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뭐 팬미팅 네.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감동을 또 몇 배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국이라고 요즘 너튜브가 큰 사랑 받고 있어요. 네네. 김종국 씨 많은 아이돌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혹시 하성훈 씨도 운동 꾸준히 그래도 하잖아요. 요즘 좀 쉬지만. 네, 뭐 예. 사실 체육관 가면은 종국 형님 계셔서 네. 사실은 네. 뭐 이렇게 김종국 촬영은 없지만 예. 항상 제 뭐 하면은 오셔가지고 거기서 촬영 느낌으로. 네, 오셔서 뭐 카메라는 없는데 예. 저한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러셔가지고 아 예.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했는데 예. 잠깐 쉬면은 한 1분도 안 쉬었는데 네. 왜 이렇게 오래 쉬냐고 하면서 아우 진짜 네. 시어머니시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자주 인사드리고 합니다. 그 김종국 씨는 진짜 그 생활이 꼭 또 컨텐츠가 돼가지고 김종국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오랜 기간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컨텐츠 있어요? 예능이요? 예. 많긴 한데 예, 뭐 촬영해놓으신 것도 좀 있죠. 네네 유튜브 네. 컨텐츠들 이렇게 있고요. 예능 뭐 예를 들면 먹을 텐데 이런 거 잘할 수 있잖아요. 먹을 텐데 성시경 먹을 텐데 아, 이런 거 그런 거요? 잘할 수 있잖아요.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김종국도 네. 나중에 화성 씨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예. 뭔가 운동 이미지는 아니어가지고 아. 제가 괜히 갔다가 그럼 어떤 이미지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그냥 뭐 노래하는 거. 네네. 예, 노래하는 거 이제 정말 노래할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 바로 하성훈 씨 인정입니다. 예. 나중에 또 라이브 하는 이런 컨텐츠 우리 버스킹하는 컨텐츠도 있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컨텐츠에 나중에 하성훈 씨 꼭 초대해 주세요. 네. 네. 근데 이게 버스킹 컨텐츠를 하나 준비하고 있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네요. 준비하면서 어때요? 부담이 좀 더 커요? 아, 사실은 지금은 너무 바쁜 상태라서 네. 집중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생각을 갖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활동이 또 2주 3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네. 여러분 그 뒤에 또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약간의 스포입니다, 여러분. 버스킹 프로그램 예, 망간부.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아 나구나. 네 할게요. 노래 주에서 이렇게 기록의 소유자 한국의 브루노 마스 가수 만별이 요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별하러 가는 길 이만별 빠져서 듣게 되죠. 네. 근데 요즘 솔로 가수 7위밖에 안 되네요. 아 더 순위가 높을 것 같았어요. 네. 아. 우리 마음속에는 뭐 예. 네. 이만별 씨가 예전에 비디오 스타 처음 출연할 때 막 토크쇼 봤어요. 예, 막 떨린다고 할 때 그때 전화 연결 하성우 씨가 해 주고 막 그랬잖아요. 아유. 그때 막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네. 지금은 너무 뭐 음원 강자로도 유명해졌고 네. 너무 좋은 선생님이 됐고 하지만 네. 사실 뭐 한별 형은 고생을 많이 했죠. 네. 뭐 처음에는 작가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쵸, 네. 뭐 유튜브도 잘 되고 하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인정을 받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에서 불러주면서 네. 또 거기에서 또 잘했기 때문에 계속 쭉쭉 치고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네, 항상 얘기하다 보면 형은 항상 정리도 되게 잘해요. 순간순간 네. 이렇게 판단력도 너무 좋고 해서 네.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뭐 아티스트나 스태프분들이 참 편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의 브루노 마스는 좀 뺐으면 좋겠네. 아니 그거 만들어준 사람이 하성훈 씨 아니었어요? 한국의 브루노 마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아니 예전에 브루노 마스 공연 실제로 직관하러 가지 않았어요? 이 형이랑. 네, 제가 그쵸? 형이랑 형 이제 와이프 네. 제가 표를 선물해 그쵸? 줬어요. 네. 진짜 최고다. 아유 너무 진짜 좋은 선물이었네. 네.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너무 남아 있죠. 네. 저 그때 울었어요. 뭐 이렇게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라요. 네, 되게 뭔가 산에서 네. 이렇게 막 햇빛 맞으면서 네. 분명히 이렇게 뭐 땅에 굴르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제 앞에 브루노 마스가 있으니까 너무 꿈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너무 행복했죠. 아마 이제 음악방송 시작하고 앞으로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 또 펼쳐질 거예요. 네, 하성훈 씨 울지 마시고 네, 우리 팬들과 많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만나볼게요.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나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먹을 텐데로 사랑받고 있는 좋을 텐데의 주인공 가수 성시경이 추억의 솔로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좋을 텐데 네.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예. 추억의 솔로 가수 1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1위로 생각해요? 네. 우리 봅시다 한번 1위에는 또 누가 있는지 네. 한번 쭉 차트를 지켜봅시다. 예.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와우 앞에 멋있어 멋있어. 소개하면 되나요? 네. 군 전역 후에도 보송보송 털 날리는 강아지 비주얼로 여전한 뽀송미를 자랑했지만 음악은 완전 달라서 돌아왔습니다. 블레스드로 힙하게 돌아온 뽀매생 하성훈이 요즘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들어도 멋있죠? 네. 누가 정한 거죠? 이 순위는? 이 순위는 우리 작가님이 제작진과 그런 거구나. 왜요 순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한 3위 정도 갔어야 되나요? 그래도 이만별보다 미어서 왜냐하면 아직 활동 전이잖아요. 아직 음악 방송지만 여러분 오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음악으로만 예, 이 순위를 차지한 곡인데요.
음악 방송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마음은 어때요? 네. 뭔가 떨리죠. 사실은 음악 방송을 하는지 오래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팬분들 앞에서 이제 또 무대를 하는 거니까 오랜만에 네. 네. 신곡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연습하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무대에서 얼마나 힘들까? 아니 그래서 저한테도 만나자마자 이제 앨범 막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오느라고 너무 힘들다, 힘들었다.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 안무 지금 너무 힘들고. 안무도 힘들지만 네. 스케줄상 예를 들면 뭐 안무가 나오는 시간도 있고 네. 곡에 뭐 가사가 나오는 시간도 그렇죠. 있고 그 안에서 뭐 미리미리 사실 이런 이제 뭐 러브 게임도 오고 네.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컨텐츠도 촬영하고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벅차요. 네. 그러면 한 2-3주 활동하지 마시고 네네. 좀 늘려요. 한 달 아니면 7주 이렇게. 아, 근데 그러고 싶은데 네. 이제 그 또 올림픽 이슈가 있어가지고. 맞아. 올림픽 때문에 여러분 음악 방송이 또 SBS 음악 방송 네. 하나 죽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여유 있게 나와도 됐었는데 네네네. 이제 올림픽도 있고 해서. 네. 지금 그 이 시기를 놓치면 제가 한 겨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돼. 그래서 이 급하게 또 네. 이제 열심히 한 겁니다. 네, 아니 빨리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빨리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눈이 굉장히 클로즈업이 이렇게 네, 그죠? 맞아요. 그 본인 눈이에요? 네네. 그러면 엄청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렌즈가. 근데 뭐 렌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쨌든 예쁘게 찍어주실 거라는 생각에 네. 그냥 뭐 눈 뜨고 계시라고 하면 눈 뜨고 있고 뭐 이쪽 쳐다보세요 하면 이쪽 쳐다보는 네, 거고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네.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였어요? 제일 힘들 아무래도 군무죠. 군무신. 네. 군무신이 제일 어렵고 현장에서.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제 기억에 남는 건 촛불이 많이 있었는데 네. 되게 더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랬군요. 네네.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뭐 어려웠던 씬들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깃털에 그런 약간 슬로우를 걸면서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씬이. 아 그거는 네. 이제 밑에 이제 깃털 준비한 상태에서 네.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있다가 네.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금방 촬영했어요. 했죠. 이제 손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이제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네. 잘했고 네, 재밌게 했습니다. 예, 물 흐르는 씬은 또 괜찮았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 씬이었고요. 예, 그렇죠. 제일 촬영 마지막 씬이어서 물을 이제 하는데 이런 예. 이 물통이에요. 삼다수 예. 물통을 이렇게 떨어뜨려주시는 건데 그렇죠. 그 맞춰서 예. 네. 근데 또 이제 차가워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걸 차가운 걸 원래 보통 차가우면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버텼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러면 그 물 온도를 좀 차가운 걸 덜 차갑게 해서 했으면 연기하기가 좋았을 텐데. 저 그 생각을 왜 못했죠? 그러기도 하고 사실 이게요. 네. 머리가 젖으면 네. 다시 말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 무조건 번에? 한 번에 가야 되는 신이었어서 한 네. 번에 네. 갔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뭐 생각할 상황이 안 됐습니다. 네, 한 방 마지막 네. 한 방하고 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컷이 나왔죠. 그랬나요? 예, 네, 예.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뺐겠죠. 근데 너무 괜찮았습니다. 네네. 예. 이번 앨범에 더보이즈 에릭 씨와 네네. 그죠 함께한 곡이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이거 어떤 과정으로 이게 녹음이 되었나 궁금했었어요. 그거는 일단 오라이닛 랩 파트가 있었고 네.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회사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회사 쪽에서도 이제 에릭이 이런 네.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에릭 친구를 아니까 네. 제가 에릭이한테 연락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네. 이제 에릭이가 너무 흔쾌히 네. 너무 고맙게도 예.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노래 너무 좋다 해서 하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해줘서 바로 한 번에 네 하게 예. 됐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해줬고 예. 에릭 씨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에릭 씨가 어쨌든 저희 팬분들도 생각을 하고 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네. 가사를 썼어요. 너무 네네. 고마운 선물이네요. 네네. 예. 그래서 녹음할 때는 어땠어요? 한 번에 수월하게 갔어요? 사실은 에릭이가 예.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예. 칠한 느낌을 원했고 예. 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랩 파트에서는 좀 텐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에릭이는
뭐 그럼에로 가든 나버버그나 뭐 이런 식 같다면 네. 저는 약간 네. 그럼에로 가든 말이 나봐 이런 텐션을 원했는데 네네 그 어떻게 합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그렇네. 느낌 차이니까. 제가 부탁을 계속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이 요건데 네. 그래도 형이 이렇게 연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해서 맞춰서 이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성훈 씨의 느낌대로 좀 따라와 줬네요. 아우 에릭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All I Need라는 곡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여름에 들으면 굉장히 또 좋거든요. 지금 들으면.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타이틀곡과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곡이니까 네네네. 여러분이 청량한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너무 이 색깔도 강해가지고 꼭 여행 갈 때 틀고 이제 가시면 신날 것 같습니다. 난 하성훈 씨 이런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원래는 이런 곡이 저한테 좀 찰떡인데. 나는 너무 좋아. 했을 때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쉽지 않지만 또 가장 큰 이미지 변신의 타이틀곡입니다. Blessed. 맞습니다. 최애곡 타이틀곡 제외하고 최애곡 하나만 뽑아주세요. 하나만. 다 네. 좋은데. 예. 오라니드로 하겠습니다. 오라니드 그러니까 이 느낌이 참 그죠? 네. 이 러브 게임 지금 이 분위기하고 또 잘 맞죠? 네네 너무 예. 이제 텐션도 너무 좋아서 예. 이 곡이 아 사실 아워너도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었고 I Already Lost You도 사실은 이 곡이 이번 앨범에 있던 게 아니고 가을에 내자였던 네, 건데 네. 이 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당겨서 다 하나하나가 색깔이 강해서 예. 아껴 넣었던 그런 곡들인데 네. 이번에 쫙 들어갔습니다. 총 다섯 곡 수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드라이브 할 때 계속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너 가요계의 보컬 대장, 소울 대장, 박효신, 추억의 솔로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너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니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 하성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하성훈 러브게임 혹은 하성훈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지금 독보적인 음색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까지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가수 헤이즈가 요즘 솔로 가수 5위 차지했어요. 헤이즈 저 별 흐르고 있습니다. 헤이즈에게 음악방송 첫 1위를 안겨준 예, 음악입니다. 네. 요즘 성훈 씨가 또 1위 아이콘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런 거 기사 좀 보셨어요? 봤죠.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 결과에 1위로 올라갈 때면 느낌이 어떤지 뭐 여름날 실내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 그죠? 남자 가수 1위 뭐 이런 거 어때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뭐 방송이나 콘텐츠에서 네. 많이 얘기했던 건데 네. 제 이름을 검색하면 요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테나시아 쪽에서 계속 나오는 기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네. 왜냐면 네. 뭐 이렇게 기사 제목도 그렇고 네. 1위를 계속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네.
그 2위가 자꾸 은우여서 차은우. 네, 제가 좀 차은우. 부담스러워요. 사실 제가 이거를 혹시 은우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알고 있겠죠. 아니요, 제가 그 이쪽으로 원래 네. 그거를 편집된 거를 제가 보내면서 혹시 네. 이거 아냐 했더니 엄청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자기 몰랐다고. 자기가 2위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네. 그때 막 차은우 씨. 축하한다고 저한테. 차은우 씨 반응은 네 축하한다고. 네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뭐 1위 2위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죠? 그래도 1위 하는 건 기분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후보가 저랑 은우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 네. 차은우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 차은우 씨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1위 해가지고. 아니 뭐가 죄송해요. 네. 즐겨요 즐겨. 누려요 누려. 네. 예. 앞으로도 제가 계속 1위 하겠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이 좀 누려 주셔야 됩니다. 네. 예, 1위 할 때 이 즐거움을 오래오래 만끽하시길. 네네. 페이지 씨가 작사 작곡 편곡 뭐 올라운더의 이제 프로듀서인데 하성훈 씨도 작사 작곡 편곡 네네. 다 하잖아요. 네. 이번에 또 한 곡 정도는 그래도 넣어줄 줄 알았는데 하성훈 네. 씨 만든 곡을 안 넣어서 네. 그죠 작곡한 곡. 아무래도 네. 제가 잘하는 장르들이 있어서 이번 앨범 컨셉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예. 저는 감성적인 곡을 되게 많이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작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진 않아서 예.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했고 이번에 예. 작사 작업을 조금 뭔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날 추워지면 네네. 가을이나 겨울 혹은 내년 1월에 추울 네. 때 하성훈 씨 좋아하는 그런 발라드 따뜻한 음악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슴 따뜻해지는 음악으로 한번 또 와주세요. 네, 한번 잘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멋진 음악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있잖아요. 12월 이야기 다시 찾아온 12월 이야기. 네네. 그런 스타일의 음악은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을까요? 그런 순수한 거 말고. 네, 순수한 거 말고. 조금 OST 결의 곡을 하나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곡 되게 좋은데. 네. 그 곡은 나중에 언젠가는 OST 뭔가 선물하고 싶은 네. 그런 곡이에요. 제가 하고 싶진 않고. 예. 아니 그러면 그 어떤 배우랑 이제 이미지가 딱 맞을 경우에 하성훈 씨가 이제 선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이렇게 한번 오퍼가 와서 네.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네. 안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하기로 했었다가 이렇게 취소됐어요. 네. 그런 곡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성훈 씨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곡은 어떤 배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우리는 남자 배우인지 여자 배우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드라마입니까? 뭐 로코예요? 아니면은 약간 좀 센 드라마예요? 로코 뭐, 쪽이 가깝지. 아 로코. 아 막장은 아니고. 아 막장 아니죠. 아니고. 아 그러니까 로코 쪽에 가까운. 좀 사랑? 예, 사랑. 네, 사랑에서 거기 멜로. 빠져서 멜로. 뭐 약간 따뜻한 네. 느낌이기도 해요. 네, 아니 하성우 씨 항상 따뜻한 음악 좋아하잖아. 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음악. 예. 네. 아 그래서 딱히 떠오르는 배우는 지금 없어요. 뭐 많죠. 예. 명배우 분들이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하성우 씨 목소리가 정말 드라마랑 또 명장면이랑 잘 붙어서 노래 너무 네. 잘하니까 OST 제작하시는 분들 우리 하성운 씨 앞으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그 시절 노래방에서 이분 노래 안 불러본 학생이 없습니다. 롱다리 미녀 가수 김현정 추억의 솔로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
노래 가사 생각나요? 성훈 씨 네, 이거? 네, 기억나죠. 그러면 노래를 좀 이거 뒤 불러줄 수 있겠어요? 멘트는 제가 해드릴게요. 아, 네. 가사가? 네. 지금 이 위에다 불러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6, 7, 8 이제 알아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다 포기하고 2절은 잘 기억이 안 나는 편이에요. 보통 1절만 기억을 하고 아,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예, 골반 댄스로 출겁는 매력을 보여주는 인디계 아이돌 10cm 요즘 솔로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아, 왜 하필 벌스가 나온 차라리 사비가 나왔으면 뭔가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갑자기 제가 부탁해서 아니 지민 씨도 생각나고 이 노래 나오니까 네. 그죠. 네. 아니 전에 그 군대 들어갈 때 지민 씨가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배웅까지 와줬는데 아니 그날 왜 늦게 온 거예요? 하성훈 씨는 왜 늦게 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다기보다 모르겠어. 전에 예. 밥을 먹고 이제 예. 움직였는데 좀 예. 도착을 늦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쫓겨나고 못 들어왔어요. 아 어떻게? 네. 예. 지금 너무 고생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힘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같아졌어요? 같아져서 예. 이제 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위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가끔 계속 전화해서 예. 뭐 하고 있는지 예. 전화 한 통이 사실 엄청 힘이 돼요. 아, 거기 그래요? 안에서도. 아 그래요. 네, 밖에랑 소통이 어쨌든 이제 단절되다 보니까 예. 밖에서의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위로예요. 네, 그래도 뭔가 혼자 있다고 생각이 안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전화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고 있어요. 네네. BTS 지민 씨에게 영상으로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예. 지금 겪고 있는 게 사실은 너무 이제 처음 겪어보는 것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그동안 힘든 거를 많이 겪어 또 왔고 이겨냈으니까 이것마저도 이겨내면 더 다른 이제 사람 박지민으로서 조금 더 다른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럼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민이를 사랑하는 이제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예. 좀 따뜻한 응원과 좀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아, 뭐 우리 아미들의 응원은 뭐 늘 전달이 되고 있는데 또 친구가 전하는 또 형이 전하는 뭐 이런 느낌들은 또 다른 느낌이니까 네네. 예. 아, 뭐 저녁하고 잘 나오셨어요. 지금 네. 아주 가진 자의 여유, 아, 이 미소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진짜 사실은 거기 안에 있으면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까요? 뭐 예를 들면 제 러브게임에 네. 있는 그런 상황을 네. 생각을 못해요. 상상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다른 데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요. 거기가 그... 네, 제 집 같고 네, 네. 그렇단 말이죠. 그 생활이 다 하고 네, 네. 네. 또 근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러브게임도 왔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페스티벌도 잡혀 있잖아요. 네. 왜냐면 10cm 하면 또 이 페스티벌계 아이돌이거든요. 와, 1등이죠. 1등인데 우리 하성훈 씨가 또 페스티벌 9월에 계획이 잡혀 있는 걸 제가 보고 네. 아, 샌리스트는 뭐 아직 결정이 안 됐겠죠? 네, 아직. 예. 네. 차차 그 어떤 느낌의 음악으로 어떤 느낌 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으로. 예. 뭐 뭐 제 이제 예전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곡들이나 네. 아니면 뭐 신곡을 네. 좀 보여드리는 해야죠. 것도 좋을 것 같고 네네. 뭐 생각해서 말 뭐 반응이 좋다면 뭐 커버곡도 하나 뭐 예를 들면 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커버곡도 오 너무 네. 기대돼요. 예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또 9월에 또 페스티벌 계절이니까 우리 하성훈 씨의 보컬에 푹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기대 많이 예. 해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다시 올라선 무대 조명이 날 비추면 난 조금씩 사람들의 함성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난 조금씩 구름 타고 날아온 2000년대 솔로 댄스 가수 탑 B 추억의 솔로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트레이닝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들으니까 네. 아, 이 부분이 뭐 그렇게까지 지금 소리로는 강조되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이게 이제 퍼포먼스를 보면은 막 그 부분이 엄청 강조돼서 큰 사랑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이번에 음악 방송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엔딩 포즈 블레스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숨찰 거란 말이에요. 그쵸. 혹시 지금 상상하는 엔딩 포즈 있습니까? 사실 제가 엔딩 포즈에 자신이 많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곡이 뒤돌면서 또 끝나요. 네. 옆모습을 보여준 게 낫지 않나. 옆모습 예, 자,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운트 해드릴게요. 카메라 있고요. 3, 2, 1, 큐. 요겁니다. 아, 호흡이 갑니다. 자, 다음 포즈 하나 더 갈게요. 3, 2, 1, 액션! 아, 하성훈씨,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이 곡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호흡은 갈 거고 그런 카메라조차도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모르겠어요. 아 근데 연구해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한 4, 5번 있을 것 같은데 엔딩이 네. 그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에 뭐 진짜 뭐 호흡도 가쁘겠지만 우리 팬들한테 어떤 사인이나 뭐 러브 사인이나 이런 것도 좀 부탁드려요. 그럴 정신이 있을까요? 근데 너무 더워서. 근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하트가 가득한데 예. 얼굴은 흘러내리고 예. 있으면 쉽지 않으니까. 아, 네네네. 아 연구하셔가지고 엔딩. 아 근데 사실 하성우 씨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눈빛으로 빡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실 저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숨차면 콧구멍이 벌렁벌렁 되니까. 괜찮아. 콧구멍 벌렁벌렁까지 게... 괜찮아요. 아 그럼 이 엔딩을 그걸로 합시다. 콧구멍 벌렁벌렁으로. 아무도 한 적 없어. 요즘에 아이돌을 아무도 한 적 없어요. 자 콧구멍 벌렁벌렁으로 여러분 미리 보기 잠깐 보셨고요. 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B씨의 팬덤 이름이 이제 구름인데요. 우리 대왕구름 성은씨. 예, 구름이에요. 지금도 구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작가분들 중에. 아, 진짜요? 예, 네. 대왕구름 성은씨에게 또 하늘이 있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네, 오래 기다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죽어라 지금. 네. 선물을 계속 준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오랜만에 많은 게 빡빡빡 나와서 네. 벅차실 수도 있는데 네.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따라갈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네. 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항상 하늘들은 한 2년 기다렸기 때문에 네. 예, 2주 활동, 3주 활동 저희가 파이팅 할 수 있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태민이 또 롤모델, 템또롤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아이돌의 아이돌 태민이 요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태민의 길티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민씨 이번 앨범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앨범은 이미 들었고 이미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같은 연습실에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같은 연습실에서 만나면 안무 이 난이도나 이런 거 서로 다 공유를 했겠네요. 조언을 많이 해주죠. 네. 뭐 너무 고마워요. 사실 이제 뭐 아이돌의 아이돌 롤모델 님께서 저한테 매 계속 조언해 주신 게 뭐냐면 제가 네. 하다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제가 멈춰요 저도. 네. 왜냐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싶은데 이제 조금 부족한 모습 보여주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조언을 했을 때 겁나죠. 근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일단 뭐 이번 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곡 자체가 무드가 가벼우면 안 돼서 제가 좀 항상 가볍거든요. 춤출 때도 그래서 조금 무겁게 쓰려면 너가 박자를 좀 뒷박자에 리듬을 타주는 거 좋고 그리고 여기 이 안무를 보니까 여기 등쪽 근육을 많이 써서 많이 버텨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네.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 원포인트 레슨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 것도 너무 도움이 되고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고 형은 왜 롤모델 중에 그 아이돌 중에 아이돌 롤모델인 이유를 보면 항상 연구를 하고 노력형이고 바쁜 시간에 운동도 항상 꾸준해요. 예. 네,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성훈 씨도 운동 지금 좀 쉬지만 그래도 네. 꾸준히 쭉 하잖아요. 계속해서 성훈 씨도 노력하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운동을 조금 멈춘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춤을 출 때 느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우연히 이제 제 몸을 보고 너무
커진 것 같다. 라고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막 멈췄었죠. 그러니까 곡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 근육도 이게 큰 근육이 어울리는 춤이 있고 또 이게 약간 슬림한 근육이 어울리는 춤이 있고 예, 그런 노력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막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진짜 근육이 엄청 큰 근육이고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예. 아니, 근육이 많으면 확실히 제가 느낀 건데 무거워요? 이렇게 느려져요. 몸이 아무래도. 느려지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엄청 가볍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태민이 형 같은 경우는 저 무게 큰 무게를 치지 말고 작은 무게로 많이 해라. 그러면 네네. 충분히 네. 그 몸에 좋다라고 네. 얘기해서 그렇게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아, 태민 씨 너무 감사드리고 태민 씨 생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아시죠? 18일 네. 그래서 생일 축하 미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또 그때 뭐 정신 없을 때여가지고 성훈 씨가 그날은 예. 네, 우리 아이돌의 아이돌 롤모델 태민 씨 템토롤 7월 18일 날 생일 인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생일 선물은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따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지금 따로 연락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났는데 그 갈린 씨가 얘 자동차 예전에 사주겠다고 네. 슈퍼카 그래서 사달라 그랬더니 형 급해? 여기까지 네.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형 급해? 그래서 우리가 아니 좀 급하다고 하지 그랬어요. 막 이랬는데 그 뒷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급해요 라는 거를 들을 거란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네. 장난으로 저는 걸리나 잘 지내냐를 저는 걸리나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뭐 얼굴도 못 보니까 너 나한테 예전에 슈퍼카 사주기란 거 기억 안 나? 라고 했더니 이제 걸리니가 되게 진지하게 받은 거예요. 형 급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예, 그거를 급해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동해 형이랑 예. 윤혁이 형이 하는 두 콘텐츠에서 너 일로 와. 이쪽으로 올래. 네, 이쪽으로 올래 예.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봤나 봐요, 관리니가.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니터, 연락이 왔어요. 예. 자기 얘기 한 거 알고. 네, 예. 이거 이쪽으로 올래 봤는데 너무 웃기다. 네, 급해요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예, 예. 그래서 진짜 이 타이밍에 제가 얘기했어요. 네. 걸리나 나 진짜 지금은 급해. 슈퍼카 급해. 너무 급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시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야 너 내가 급하다고 하니까 연락이 없다니까 다 연락이 와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형 제가 형 슈퍼카 사주려고 지금 열일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사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연락이 안 오네. 아 언제 사줄 거야 해서 지금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점점점으로 연락이 끊겼어요. 네. 아 예 요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이제 이쪽으로 올래해서 그 후속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네. 예, 관린 씨의 근황과 우리 하성우 씨의 깨통 내용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너무 근데 봐봐요 슈퍼카 사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대잖아요 동생이.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죠. 네. 예. 조만간 계약서 보내야겠습니다. 너무하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수많은 커플들을 부부로 만들어준 축가의 주인공 김동률 추억의 솔로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의 행복이죠. 너 없이 완벽한 실력파 보컬리스트 미뜨탱 태연이 요즘 솔로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때론 그리움으로 지칠 땐 한번 크게 울지만 언제든 순간 하성우 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오해를 했는데요. 정말 하성우 씨가 이 노래 부른 영상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네. 자, 이 목소리는 김범수 초기의 솔로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너의 집 앞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가수입니다. 장르가 곧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요즘 솔로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Love Wins All.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하성우 씨와는 마무리할 거예요. 아, 벌써. 아, 네. 정말 오랜만에 하성우 씨 저랑 함께 럽게임 했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너무 편했고 항상 올 때마다 소연 누나께서 매번 그 정보력도 항상 대단하고 항상 잘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재밌게 편하게 저도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오늘 즐거웠고요. 네. 뭐 음악 방송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좀 전에 김범수 씨 음악 듣고 끝났잖아요. 네. 탕후루 챌린지가 네. 락 버전으로 김범수 씨 부른 게 한 300만 넘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나중에 R&B 버전이나 발라드 버전으로 불러줄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정말 진지하게.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처음에는 뭐 하시는 네. 거지 하고 봤는데 보면 벌써 빠져들어가지고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완전 트렌드라. 근데 그건 보컬이 가능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하성훈 씨가 1위라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챌린지 R&B 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해준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예.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박수현의 러브 게임 이제 왔는데요. 오늘 첫 그리고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예. 또 보셨을 텐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하늘 사랑해요. 부탁드려요. 둘, 셋. 하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